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부터 아산의 한 보일러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공장 건물이 불에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초기 화재 진화에 중요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건물 한쪽 면이 무너져 녹아내렸고 천장은 깊게 패여 있습니다. 한바탕 화마가 휩쓸고 간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입니다. 화재 발생 사흘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불은 이 건물 2층에서 시작돼 바로 옆 건물까지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새까맣게 탄 공장 천장엔 각종 전선과 철근만 가득할 뿐 스프링클러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실내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물을 뿜는 기본적인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합동 감식 초기 조사에서도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프링클러 이런 거는 설치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공개 소화전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인 스티로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는데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상 건물 규모나 자재와 상관없이 지하나 창이 없는 장소만 설치하면 됩니다. 사실상 법의 맹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샌드위치 판넬이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벽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구조의 건축물이라면 그 넓은 면적이 전체가 다 소실될 위험성이 크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장소의 CCTV를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확대와 관련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백신을 추가 접종하지 못한 시민들, 또 이들을 막아야만 하는 자영업자들은 불가피한 조치인 건 인정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되면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이 2주 더 제한됐습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김모 씨는 결국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홀로 한 끼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쁜 일정에 주변에서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추가 접종을 하지 못했는데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지나면서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방역 패스 도입은 미리 공지가 되기는 했지만 막상 시행이 되다 보니 해당자들은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죠. 당장 오늘 점심을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정지되는 백신 패스 유효 기간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 전에 백신을 맞았지만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백신 패스 유효 기간 적용에 난감하기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손님 일일이 방역 패스를 확인하는 것 자체도 큰일인데 유효 기간이 만료된 손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돌려보내야 하는 일은 더 난감합니다. 오늘 두 팀이 식사를 못 하고 가셨고요. 저희 식당 입장에서도 마음이 많이 안 좋고 아쉽고 지금 패스 다 하고 오신 손님들한테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가게에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고요. 추가 접종은 1, 2차와는 달리 접종 당일부터 바로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방역당국은 기간 만료 대상자들은 추가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모두 17종으로 영화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박물관, 도서관 등입니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도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을 받습니다.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며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하루 사이 49명이 추가됐습니다. 중구 초등학교에서 3명, 대덕구 초등학교에서 1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각각 45명과 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치료를 받던 70대 1명과 80대 2명, 90대 1명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세종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등 모두 14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나왔던 충남에선 오늘 한 명이 추가돼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복명동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문을 연 이 약국은 영업 열흘 만에 두통약과 숙취해수제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관련 구청 민원이 8건 접수됐고 경찰에 고소장도 접수됐습니다. 해당 약국 측은 약국이 일반 약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현장 환불 대신 법적인 환불 절차를 알려주는 환불 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해 들어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죠?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는 가운데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충남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코로나19 등으로 묶여있던 공급 물량도 풀릴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14.5% 감소한 31만여 가구, 2017년 이후 5년 새 가장 적습니다. 규제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값 상승을 이끈 주 원인입니다. 입주 물량 증가와 매물 적체 등으로 세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0.68% 하락했지만 대전, 충남을 비롯해 전국 평균 13%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유지해둔 주택시장이 세제 강화에 대해서 지난해 9월 대출 규제 이후 거래가 실종되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대전 유성구가 3년 5개월 만에, 서구는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고, 세종은 낙폭 확대, 충남은 상승폭 축소 기류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대전 유성은 지난 연말 도안지구의 4,500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풀린 게 집값 하락의 한 원인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고강도 규제 영향이 컸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으로 급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출 규제 강화로 집을 사는데 부담을 느껴서 시장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출 규제를 더 옥죄입니다. 대출 한도를 은행 40%, 제2금융권 50%로 묶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기존 규제 지역에서 1월부터 전 지역에 걸쳐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7월부터는 1억 원을 넘으면 확대 적용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올해 공공 물량을 뺀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4만 3천여 가구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묶였던 공급 물량이 2023년까지 지속 확대됩니다. 규제 강화의 공급난 해소, 앞으로 집값 안정세가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요, 2023년까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 거고요. 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면서 이제 매매 시장이나 분양 시장에 어떤 수요들이 이제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가격이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이후에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대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돈줄이 죄이면서 지역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충남지사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시장은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오해가 없도록 설명했고 양 지사도 격려해줬다며 당내 경선에 참여해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시장은 주변에 경선 참여 요구가 많았다면서 시장 사퇴 시점이 결정되면 출마 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직에 출마하는 장종태 서구청장이 서구의회에 사임 통지서를 제출해 오는 14일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이 사퇴하려면 10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의를 적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 청장은 지난 7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영웅들이 있기에 따스한 희망도 있죠. TJB는 올해 뉴스의 지향 가치를 착한 사회로 정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새해 보고 싶은 뉴스 역시 우리 곁에 따뜻한 영웅 이야기를 꼽고 있는데요. TJB는 착한 사회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보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급식카드 소지 아동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고 싶은 만큼의 고기를 제공해 별명이 고기 삼촌인 유병학 씨. 지난해 5월 선한 영향력 가게 보도 이후에도 유 씨는 계속해서 결식 아동에게 무료로 고기를 제공하고 올해는 보육시설 아동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한 영향력 가게를 이어가면서 올해는 좀 보육원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좀 배고프지 않게 좀 더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점자를 배워 점자 동화책을 제작한 대전 구봉구 학생들은 당연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한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며 요즘에는 점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 개발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소소한 것들도 괜히 감사하게 다가오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행복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마트에서 70대 어르신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일촉즉발의 위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해 생명을 구해낸 마트 직원부터 실종된 할머니 곁을 40시간 동안 지키며 구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반려견 백구 역시 우리 곁에 영웅이었습니다. 새해에도 시청자들은 점점 각박해지는 이 사회가 아직은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우리 곁에 더 많은 영웅 소식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마음 따뜻해지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미담 뉴스 많이 듣고 싶습니다. 시민분들이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를 해주시는 그런 따뜻한 뉴스를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영웅들이 전하는 착한 영향력이 더 퍼질 수 있도록 TJB가 착한 사회를 지향하는 이유입니다. TJB는 올해도 시청자 여러분의 귀 기울이며 착한 사회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학교 용지 확보 문제로 갈등을 겪은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중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시와 교육청 국장급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 명씩 들어가고 양측에서 민간 전문가 두세 명을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도시개발 초기 단계에서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인데 첫 협의 중재 대상은 유성구 용산초등학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서는 최근 곳곳에서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 설립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으며 대전시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 택배회사의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2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세종과 천안에서 새해 들어 첫 아파트 분양이 진행됩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는 계룡건설이 분양하는 660가구 규모의 엘리프 세종이 오늘 376가구의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일반공급 284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호반건설도 이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76에서 144제곱미터 594가구 규모로 호반서 및 포레센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말기 의병장인 청양군 목면 모덕산의 며남 최익현 선생 고택에서 고문헌 2만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1945년 광복을 전후에 며남 선생 증손이 고서와 중요 관찰 7천여 점을 춘추각에 생활유품을 유물전시관과 대의관에 나눠 보관했는데 청양군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기록화 사업을 하다 괴짜게 담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충청권에서 다량의 문헌이 발견된 건 논산에 있는 명제 윤증고택 이후 처음으로 최익현 선생이 충청도 신창현감 당시 작성한 공문서와 중앙관료생활 때의 기록,
면암 선생 일대기를 그린 12폭 병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2%대 중반까지 오르면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102.50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해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은 전년 대비 2.5%, 세종 2.7%, 충남 2.8% 상승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교통요금이 대전 9.9%, 세종 9.8%, 충남 11% 올랐고 식료품값은 대전 6.3%, 세종 5.4%, 충남 6.1% 상승했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개장 20주년을 맞아 대전 하나시티즌과 25년간 월드컵 경기장과 더감축구센터에 대한 관리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